아이고. 웃으세요. 박 실장 술하고 웬 수였어? 왜 이렇게 싸우듯이 마시냐? 적당히 해. 너무 생생해요. 저 착해 빠진 형님. 나 볼 때마다 해볼래 웃으면서 반겨줬던 거. 빈손으로 못 보낸다면서 한 관이 과일이니 징그럽게 챙겨줬던 거. 우리 집 냉장고에 아직도 가득해요. 너도 뭘 탓해. 가는데 순서 없는 걸. 안 그래도 착한 사람이 좋은 일까지 했으니 천국이든 극락이든 박수 받으며 갔을 거야. 우리가 기억해 주자고. 네. 내가 다 기억하려니까 형님은 다 잊으셔. 무섭고 끔찍했던 거, 억울하고 원통했던 거 그냥 다 잊고 가요. 억울하다니. 무슨 소리야, 박 실장. 조비 손님, 불쌍해서 어떡해. 욕만 당한 거지. 지 아빠 때부터 완전 몸종처럼 부려먹다가 마지막에 각막까지. 그 얘기 들었어? 이 사고 누가 일부러 낸 건지도 모른대. 헐. 대박. 누가? 왜? 그건 모르지. 근데 그분이 미리 검사 싹 받아놓고 기증자 딱 지정해서 남겨놓은 거. 그거 이현석 알고 있었대. 설마. 아닐 거야, 그런 거.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,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,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리. 부디 평화를. 늦었어요, 아저씨. 딱 한 번만 다시 보고 싶구나. 그때처럼 반짝반짝 환하게 웃는 얼굴. 500이요? 동승자 빈소에서 웃고 있다 나갔다는데 근처에 있을 겁니다. 저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병원 502호 이현석?